자, 162페이지 보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나오죠? 갑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 거기다 줄그시면 돼요.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충학습 보면 도시군계획 사업 뭐 이렇게 나오죠? 예, 도시군계획 사업이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인데 세 가지가 있죠. 자,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하는데 요 세 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보자. 원칙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에 수립 시하는 몇 년 그래요 2년 2년 안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그래서 재원조달계획하고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관이나 도지사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죠. 이자들이 위반을 했다면 직접 시장군수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모여서 수립해서 시장군수에게 모여주라는 거예요. 송부해줘라 공고갑니다. 시장군수는 본인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거나 장관이나 도지사로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을 뭐 받았다면 송부 받았다면 지체 없이 지자체 공보에 뭐하라고요 공고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은 시장군수도 할 수 있고 장관이나 도지사도 할 수 있지만 공고만큼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한다 이런 얘기네요 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까? 1단계, 2단계로 구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3년 안에 시행하는 건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건 2단계에 포함되도록 해라. 됐죠? 예.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자, 이번에는 밑에 보면 개발행위 뭐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것도 좀 나중에 할게요. 자, 넘기세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행정청인 시행자 원칙 누구래요? 시장 군수. 시장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구다? 시장 군수. 근데 보충학습 보니까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원칙 협의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지정해. 협의해서 지정하라는 얘기는 여러분 둘이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뭐하라는 거예요? 정해라. 근데 협의가 못했대요. 불성립됐다. 큰 글씨만 읽으면 협의가 불성립됐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주고 맞아요. 예,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누가 장관님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공동 시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되죠. 예외 장관님도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님도 시행할 수 있고 도지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자들로부터 시행자로 뭐 받으면 지정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그 제목만 읽으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일반 민간 시행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나오나요? 자, 갑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대상인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모아하고 소유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뭐를 얻어라 동의. 밑에 보니까 국가 지자체 뭐 공공기관 뭐 지방공사 이런 자들을 뺀 나머지 순수 민간 시행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 자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라 뭐 그런 얘기네요. 자, 지정고시 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계획실현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자, 그 지정 내용을 뭐하라고요 고시해라. 밑에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나오죠. 네, 가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실현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거에 행정청인 시행자죠. 이자들은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면 됩니다.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자들은 행정심판법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자 거기다 적어놓으시고 자 누구에게 그 시행자를 뭐한 자? 지정한 자. 이것도 어디나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 알아두면 된다고. 됐어요? 자,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항상 누구에게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실시계획 갑니다. 자, 도시군계획 실현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실현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뭐하라고요? 작성.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 끝. 끝이에요.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여러분, 인가, 도시공계획 실현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했다면 됐나요?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님에게 뭘 받으라고요? 인가를 받아라. 인가를 받은 걸 변경하고 폐지할 때도 다시 뭘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지. 앞뒤가 똑같은 게 공법이라고 그랬죠? 인가 받은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하고? 인가 받고. 됐어요? 자, 허가 받은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 받고? 허가 받고. 신고한 거 바꾸려면 바꾸기 전에 뭐하고? 신고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제 친구 처음 온 것 같아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없는 것도 많이 얘기해. 근데 그런 거는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찾질 못해갖고 아주 난 안쓰러워서 막 눈에 밟혀서 강의를 못하겠어. 자 여기 봐요. 자 처음 온 사람들 있죠. 처음 온 사람들은 여러분 자세히 설명해줘도 모르고 막 나가도 몰라. 근데 왜 이거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그 몰라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 봐.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가 내가 지금 하는 거 알아야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든 지금 이거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왜? 이게 하나만 가르쳐주는 거면 알 수 있지. 그걸 알려고 하면. 근데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야. 되게 많은 걸 배워 한꺼번에. 근데 처음 배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은 것들을 진도 나가는데 그거를 내가 알아야지? 아니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 저런 게 있대. 은행인지 알겠어요? 젊은 친구 자네 때문에 해주는 거야? 봐봐. 아 저런 게 있대. 아 공법에서는 저런 게 있대. 저런 건 저렇대.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공부를 하세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1월 달부터 수업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은 아 저런 게 있대. 그러면 안 돼. 어? 그런 분들은 저런 게 있대. 그러면 안 되지. 지금 1월 달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처음 공부할 때 아 저런 게 있대 라는 마음을 갖고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지금 공부해도 잘 몰라요. 은행인지 알아요? 그때도 그 사람들도 만약에 알려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1개월이 지나고 다시 한번 공부해도 그 내용을 정리를 못해. 왜? 알려고 했는데 난 몰랐나 봐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불안해갖고 이 사람들은 정리를 못해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 1월달 2월달 강의를 어떻게 들은 사람이라면 아, 공법에는 저런 게 있대. 아 저게 저런 거야? 그래?
잘 모르지만 저런 게 있대 이렇게 한 사람들은 지금 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도 이거 알고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갖고서 공부해 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이거 또 알아야지 또 몰라 인상 쓰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줄 안 거도 돼. 그 모르는 거 줄 긋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아 공법은 그렇대. 인가받으래. 인가받은 거 바꾸려면 인가받아야 된대. 바꾸기 전에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공공성, 일상성, 복지성이 있는 것들은 공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래. 그냥 그런 것만 알면 돼. 문제인지 알겠어? 그냥 아 그러려니 이렇게. 선생님 너무해요. 왜요? 저희는 처음에 진짜 얼마나 온갖 욕을 다 먹었어. 나 그 뒤에 막 그래도 제가 잘못 보니까 이쁘네 이쁘네. 그렇게 자상하신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자상한지 몰랐어요. 또 이게 또 이렇게 말이 되면 그래.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친구지 여기 있는 두 분도 처음 왔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힘들어요. 저 뒤분 뒤에 있는 분도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어리기 때문에 저 친구를 얘기한 거지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래 알았어요. 예 그래요. 저 예쁜 사람 좋아해요. 왜요? 예쁘세요 그러면. 아 나 진짜 하여튼 별걸 다 그렇게 얘기하네. 아니 사실은 저 친구 여기 가운데 있는 저 남자친구도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한 사람을 꼭 집어야 되는데 제일 어린 것 같아 저 친구가. 알았어요 오빠 갑시다.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네. 알았어. 예 좋아요 됐어요. 아니 나 참 별걸 다 이렇게 별 얘기를 하던데. 자 171페이지 괜한 걸 얘기했어요. 아니 대전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용을 하나라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의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물고 늘어질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요. 좋아요. 아유 나 참 별 얘기를 다 해갖고 어우 땀나.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들 있지? 아 자네도 아까부터 계속 봤어. 그러니까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정리해 줄 때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지 라고 정리하면 되고요. 집에 가셔서 공부할 때 설명을 잘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아 이 즐거운 게 그때서 한 번 더 공부할 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듣기만 하면 돼요. 자 171페이지 갑니다. 서류의 열람 등 나오죠. 자 그러면 인가권자는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자들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사실을 뭐하고 공고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고요. 인가했다면 밑에 뭐 해주라고요? 고시해주는 거예요. 장관님이면 관보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면 공보에 고시하면 된다. 어디나 다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해주면 이거예요. 시행자는 시행자로 정해진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장관이나 시도지사, 대도시장에게 뭘 받고? 인가를 받고 인가를 했다면 인가권자는 그 내용을 고시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넘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러면 173 공사 완료를 해야 되겠죠? 네. 공사 완료 뭐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런 얘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뭐를 신청하라고요? 준공 검사를 신청하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보고 그거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뭐하라는 거예요? 검사를 실시해라. 그래서 자 보고서대로 공사가 다 완료됐다면 뭐 해주라고요?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를 뭐하라는 거예요? 공고해라.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시행자였다면 이 자들은 준공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넘기세요. 근데 이러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이다. 그래서 시행자 보호 조치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자, 첫 번째, 관련 서류를 공짜로, 무상이면 공짜죠, 공짜로 열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시행할 수 있다고요?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세 번째, 서류에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이 중요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잘 알면 돼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거기다 줄그셔야 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거라면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됐죠? 네, 끝이에요. 네, 옆에 인접지의 사용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모한, 인접한 거는 필요한 게 아니잖아. 인접한 거죠? 인접한 토지 등은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수용이 안 되고 뭐 할 수 있다고? 일시 사용. 거기다 줄 그셔야지. 인접한 토지 등이라면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수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맞아요? 자, 근데 공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치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특례가 있더라 이거죠. 자, 사업인정고시가 뭐 된다? 의제된다. 거의 되게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사업인정고시가 언제 의제되냐? 실시계획을 뭐 했을 때? 고시한 때. 딱 줄거놓고 알아두시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결신청 기간은 공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줄겁니다.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뭐라면, 국공유지 밑줄 자, 국공유지라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즉 국공유지라면 처분 제한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뭐로 한다고요? 무효. 자, 6번, 타인 토지의 출입 일시 사용 갑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자, 다음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 필요하다면 나무, 흙, 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1번, 행정계획을 수립하려면 기초조사해야죠. 예, 그 기초조사할 때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공익사업이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 측량 또는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라도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결론은 공적인 공익을 위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할 때라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좋아요. 타인 토지 출입 절차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에 뭘 받으라고요? 허가. 그리고 출입하려는 날 며칠 전,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뭐하라고요? 알려줘라.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인 자라면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 장애물 등 제거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려면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뭘 받으라고요? 동의. 거기에다 동그라미 쳐 놓으면 되고요. 좋아요. 타인 토지의 출입 제한 갑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일출 전이면 해 뜨기 전, 일몰 후면 해진 후. 한마디로 얘기하면 깜깜한 밤에는, 이런 얘기. 깜깜한 밤에는 토지 누구? 점유자. 점유자의 동그라미.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나 담장,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는 점유자의 승낙이 없다면 타인 토지에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사생활도 보존해 줘야 되니까요. 자,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 출입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더라. 맞아요? 그래요. 자,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손실보상 해줘야 합니다. 자, 누가 해주냐?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거기다 줄을 딱 거놓으시고 행정청에다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거기다 줄 거놓으시고 이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 절차는 1번 협의. 뭐라고요? 그럼 누구예요?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뭐하라고요? 협의해라. 근데 협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뭐하라고? 재결 신청해라. 맞아요? 넘기세요. 재결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결이 된 결정에도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억번 뭐하라고요?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했는데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니은번 뭐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됐죠? 네. 여기 보세요. 설명해 주게. 또 이걸 또 다 지웠어. 힘들게. 네. 누가 지웠어? 이분 지웠지? 네. 아니 이분들은 아주 그냥 지난 1월 달부터 아주 강의하는 저를 엄청나게 고생시켜. 자, 괜찮아요. 잘하셨어.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 뭐 배운 거냐면 여러분 이거 배우는 거야.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래서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뭐하라고? 결정 고시해라. 맞아요? 결정 고시해라. 그러면 자, 도 시군 계획 시설이 만들어지는 거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게 뭐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니까 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얘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해서 설치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설치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일상성, 공공성, 복지성이 있는 것 이렇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바로 이 사업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라고. 무슨 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여러분 이게 끝이지 벌써. 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단계별로 시행해 나간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와장창 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행해 나간다? 단계별로 시행해 나간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니까 이렇게 결정 고시가 있으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돈 어떻게 마련할 건지 재원 조달 계획 포함하라는 얘기고, 우리 얘 아까 배우다 보니까 수용하라고 나오지?
수용이 현금으로 강제적으로 사서 현금으로 보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수용이라고 하니까 됐어요? 자, 이 돈으로 그 토지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뭐를 수립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누가 수립합니까? 이거를 위반한 자. 위반한 자가 누구예요? 시장, 군수. 근데 장관이나 도지사도 위반할 수 있죠? 자기네가 위반했다면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왜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설치할 거는 1단계, 3년 후에 설치하는 건 2단계로 포함해서 수립하세요. 이거 설명해 주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시행해야 될 돈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어서 3년 안에 빨리 설치할 거는 몇 단계? 설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돈이 마련이 안 돼서 지금 설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몇 년 후에? 3년 후에 하는 2단계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립했다면 바로 뭐 해주라고? 공고해줘. 빨리 사업해야 되니까. 근데 공고는 누구만 하라고? 시장, 군수만 하는 거지.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라는 건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가 수립하라는 얘기는 우리 도시 안에만 설치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장관님이 하는 건 나라 전체에 걸쳐서 설치되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지금 도시군계획시설 설치할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셨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얘네들은 항상 단계별로 설치가 되니까. 맞아요? 단계별로 설치되니까 국가와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에는 이것만 설치되잖아. 예? 그러니까 공고만큼은 누가 하라고? 시장, 군수가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면 시행자를 정해주는 건데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 거니까 도로 같은 거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네. 도로 같은 거 설치하면 설치하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까? 많이 못 벌까? 도로 설치해갖고. 도로 설치해서 돈 많이 못 번다, 여러분? 못 벌어. 어? 아니, 도로 설치하려면, 보세요. 도로 설치하려면 토지 사야 돼, 안 사야 돼? 수용해서 돈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도로 설치할 때 기자재 같은 거 해갖고 공사해갖고 인건비 주고 그래서 설치할 때도 돈 들어가, 안 들어가? 돈 엄청나게 들어가, 여러분? 예? 그치? 그리고 나서 그 돈 받아내기 위해서 도로 설치한 거에다 뭐 설치해? 톨게이트 설치해서 교통료 받아갖고 그 돈 만회를 해야 되는데 한 몇 년 정도 지나야지 그 설치에 들어가는 돈들을 다 마련할 수 있을까? 그거는 거의 적자예요. 적자 수준. 거의 공익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설명할 때 아니야, 사실은. 지금 3월 달에 여기 처음 온 사람 몇 분 있어갖고 눈에 밟혀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거 읽어줄 때 표정들을 봤더니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 자, 당연히 뭘 좋아, 좋기는. 제대로 배워요, 저분. 또 들이댈까봐 그래. 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원칙적인 시행자는 위반한 자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시장군수,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장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 원칙적으로 누가 하라는 거야? 행정청, 위반한 자가 시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바쁘잖아. 바쁘니까 이 자들로부터 시행자로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아닌 자도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순수 민간인 시행자 있잖아요. 이자들은 이 사업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잖아. 돈 없으면 이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순수 민간인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해라.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라. 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인격도 갖춰라.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총수 반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야지 이자들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졌으면 시행자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요 안 해요? 해요. 작성해요 시행자가. 작성했다면 인가를 신청해라 이런 얘기죠. 인가는 도시군관리계획 이반권자가 시행자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겠죠.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인가를 내준다. 인가를 내줄 때는 이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해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가했다면 일을 뭐 해주라고? 고시 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공보에 이렇게 고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에서 정해진 대로 사업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무슨 건을 인정한다고? 수용권을 인정해. 무슨 건을 인정한다고요? 수용권. 수용권은 여러분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공익사업을 하는 자 있죠? 무슨 사업을 하는 자? 꼭 공익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인의 토지 등을 됐어요? 현금으로 보상하고 뭐로 보상하고? 짭짤하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해요. 강제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힘, 이거를 무슨 권이라고 한다고? 수용권. 그래서 이 수용권의 개념이 이거기 때문에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어떤 거냐면 이 법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은 꼭 무슨 사업에만 인정한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해서라면 사인의 토지 등을 맞아요? 에?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대신 뭐로 해줘라? 현금으로 보상해줘라.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수용은 여기 봐. 수용은 어느 사업에만 인정한다고?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수용권을 인정해. 빨리 알아둬 여기 젊은 친구들. 나 저 친구 못 보겠어요. 네, 잘 알아둬. 네. 아, 왜 예뻐갖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아, 예뻐서 그러잖아. 자, 이쪽도 못 보겠어요. 이제 지금 저보고 얘기하면 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 잘 알아들어야 돼. 이것 때문에 얘기해주는 거니까 아유 나 진짜 창피해 죽겠네. 네? 자,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인정해요. 그리고 수용을 하려면 이 법에 의해서 그것이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아야 돼요.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아서 고시를 해줘야 돼. 누가? 국장한테. 국토교통부 장관님한테 그게 공익사업임을 인정받아서 장관님이 이거 공익사업 인정함을 널리 알려줘야 돼. 그게 사업 인정고시예요. 그래서 요 사업 인정고시가 있었을 때 수용권을 부여해요. 뭐를 부여한다고? 수용권을 부여하고 여기 봐요. 사업 인정고시가 있었을 때 뭐를 부여한다고? 수용권을 부여하고 요 때를 기준으로 요 보상가를 구해요. 뭐를 구한다고? 이때 수용권이 부여되니까 이날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가격. 감정가격 들어봤어요? 학개론 시간에 감정가격 들어봤냐고. 예, 감정가격으로 요 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날을 가격 시점으로 정해서. 이것도 학개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야. 가격 시점을 그때로 정해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요게 보상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서 평가한 금액을 무엇으로 지급해주라고? 현금. 그러면 요날을 기준으로 해서
요나를 기준으로 해서 수용가를 구하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요 보상가가 높아요,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가격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기꺼이 응하겠어요? 버틴기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협상이 잘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뭐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이 공시법에서는 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시법이에요. 됐나요? 수용에 관한 일반법인 공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건데,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맞죠? 행정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당연히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 아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성이 의제된다고. 맞아요? 공시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얘는 당연히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는 수용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그자는 원래는 이 법에 의해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죠. 근데 그자가 구체적인 뭘 작성해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장관이나 시도지사한테 인가받고 그자가 널리 고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시법에 의해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었을 때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다면, 맞아요? 이것을 공익사업임을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해서 널리 알려준 꼴이 된 거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을 때 실시 계획에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날을 기준으로 수용권이 부여되고 이날을 기준으로 보상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근데 자, 요거를 갖고서 협상을 벌이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응하더라, 응하지 않더라? 응하지 않으면 재결을 신청하면 되는데 1년 안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공시법에는. 자, 1년 안에 하라고 하면 시행자가 불리한 거예요. 1년 안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제 수용권이 없어져 버려.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업도 해야 되고 재결도 신청해야 되고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자를 도와주겠다. 그 재결 신청 기간은 1년 안에 하는 게 아니라 공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 안에만 재결을 하면 되더라. 재결 신청 기간이 뭐 된다고? 연장된다고.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다 설명했으니까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지. 무제한으로 한 건 아니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만약에 여기가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부지로 정해진 곳이라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근데 인접한 토지면, 인접한 토지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인접 토지는 일시 뭐는 할 수 있다? 사용은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 한번 봐. 여기에 국공유지가 있어요. 국가 지자체 소유의 토지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국공유지는 수용당해야 돼? 아니면 아유 수용가가 너무 적네, 난 그렇게 못 팔겠어, 다른 목적으로 팔아버릴 거야, 이러면 돼? 이래야 돼. 아, 이자가, 야, 수용가가 그거밖에 안 돼? 나 못 팔아, 나는 다른 데다 팔아버릴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인들 난리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에 뭐가 있다면, 국공유지가 있다면 너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대로만 처분해야지, 즉 수용당해야지.
거기에서 정해진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냐고. 정말?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잘한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봐요. 이제 다 알았잖아. 그러면 도시공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토지를 수용을 하려면 여기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면 자 봐. 수용을 잘하려면 자 여기 이씨 아저씨 토지, 박씨 아저씨 토지, 그 다음에 또 김씨 아저씨 토지, 쉬운 거. 김씨 아저씨 토지 국공유지 있는 거예요? 예. 시행자 토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타인 토지라도 출입해서 조사 측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그러면 출입하려면 시장군수한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그리고 출입하기 전에 내가 출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알려주라고. 맞아요? 근데 행정청인 자면 허가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가서 조사 측량하다가 필요하다면 내 물건 아니지만 남의 물건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됐어요? 그리고 조사 측량하는데 방해가 되는 물건이 있으면 제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 물건이야 남의 물건이야? 남의 물건 내가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제거하면 돼 안 돼? 안 돼. 하기 전에 그자의 뭘 받으라고? 동의를 받으라고. 뭘 받으라고? 동의. 내가 이거 좀 써도 돼요? 나 이거 좀 제거해도 돼요? 이렇게 동의 받는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아무리 공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깜깜한 밤에는 들어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 근데 여기 가서 조사 측량하다가 그만 이씨 아저씨가 갖고 있는 조선 백자를 깨버렸네. 조사 측량하다가 그만 부주의해서 백자를 깨버렸어요. 제가 깼어요. 제가? 에? 제가 깼다고요. 백자를. 그러면 손실보상 해주라고 해주지 말라고? 해주라고. 제가 해주라고? 아니지. 저는 대전광역시장님이 시켜서 들어간 거니까 저는 강승우 자격으로 간 게 아니라 누구 자격으로 간 거야? 대전광역시장 자격으로 간 거니까 제가 속해 있는 누가? 행정청. 누가? 대전광역시장이 손실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상할 자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가 속한 누구다? 행정청이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조선백자 딱 봤더니 그러면 대전광역시장하고 이씨 아저씨가 서로 협의를 해요. 금액에 대해서 협의해야 되잖아. 봤더니 말이 조선백자라고 하지. 딱 보니까 작아야. 뭔가라고요? 작은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대전광역시장이 볼 때는 작은데 이 사람은 작아라고 그래요? 진짜라고 그래요? 진짜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도 진짜인 줄 알고 되게 비싸게 주고 산 거야. 근데 봤더니 좀 작아야. 문제인지 알아요? 그러면 서로 협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뭐 하라고? 재결을 신청하라고. 근데 재결 결과 딱 나왔더니 또 인정해요? 못해요? 못하면 뭐 하라고?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했는데도 그거의 결과에 인정을 못해요. 그럼 뭐 하라고? 행정 소송. 이거 제가 백지 하나 잘못 깨갖고 됐어요? 대전광역시장님 지금 재판 그 법원에 지금 쓰게 생겼어요. 이렇게 소송 해설에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자, 그럼 조사했어 이제? 조사했지? 그러면 현상만 조사한 거잖아.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이런 거는 등기나 대장에 있잖아. 그러면 등기나 대장 봐야 돼 안 봐야 돼? 돈 내고 보라고 공짜로 보라고? 그래요. 무상으로 볼 수 있다고.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실시계획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수용가를 구해. 맞아요? 수용가를 구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이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한테 보내요. 그래야지 협상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가 어디 사는지 몰라.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린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서류 송달에 가름해서 뭐 할 수 있다고?
공시 송달할 수 있어. 이 서류의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있죠?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도 김씨 아저씨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도 그 기간이 지나면 요 내용이 김씨 아저씨한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공시 송달이라고 해. 맞아요? 공시 송달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 일반적인 사인들하고 협상을 해요, 안 해요? 하는데 협상이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면 재결 신청하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하면 된다고?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고. 됐어요? 근데 여기에 국공인지가 있다면 얘는 반드시 수용당해야지. 이자들처럼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도 어차피 여기에 있는 토지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행자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이 부지를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해서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여기 봐. 마지막으로 설명해 준 거야. 앞으로 공법에서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이래. 뭐를 인정합니다?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그럼 무슨 사업이다? 무조건 되고 공익사업이다. 맞아요? 그러면 수용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다? 예? 관련 서류 공짜로 본다? 맞아요? 일정한 시점에 사업 인정 고시가 의제된다? 맞아요? 예, 서류 송달에 가름해서 공시 송달할 수 있다?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기간 내로 연장된다? 맞아요? 국공유지가 있다면 처분 제한 받는다? 맞아요?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기본이라고.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예, 지난달에도 분명히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해준 거예요. 여기 젊은 이쁜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예, 지난달에는 예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그래. 아니, 욱하네 진짜 아주. 예, 이해하셨지? 예, 그래서 이제 수용했으니까 이제 사업해서 도로 설치하면 되잖아. 다 끝났어요? 그러면 뭐 받으라고? 준공 검사 받고 제대로 잘 됐다면 뭐 하라고? 공사 완료 공고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라. 이해하셨어요? 자, 빨리 넘겨봐. 자, 어디 넘기실 거냐면 페이지 185. 넘겼어요? 갑니다. 비용 부담이에요. 원칙.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그럼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들어가는 돈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만약에 국가면 누가? 국가가. 지자체면 지자체가. 그냥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라면 그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자체의 비용 부담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님이나 시도지사는, 거기다 줄거요,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시도나 시군이 있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얼마를? 일부를 이익을 받은 시도나 시군에 뭐 할 수 있다고요? 부담시킬 수 있다. 맞아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시도나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누구하고 협의하라고? 안전행정부 장관님과 협의해라. 됐어요? 자, 이번에는 밑에 시도지사는 줄그세요.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군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랬죠? 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장과 뭐 해야 되는데?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안전행정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 갑니다. 시장군수 줄그시고.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얼마를? 일부를 이익을 받은 다른 지자체장과 모여서 협의해서, 맞아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같은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하면 안전행정부 장관님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때 밑에 박스 보충학습 보면 이렇게 일부 소요된 비용의 일부라 그랬지. 그 일부는 얼마를 넘지 못한데 50%. 그러면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네. 자, 2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 누구만 해당한데 행정청인 경우만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공시설 관리자와 협의해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얼마를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됐죠? 자,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장관님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그 비용은 얼마를 넘지 못한데 3분의 1. 얼마를 넘지 못한데 3분의 1. 됐죠? 예, 넘기세요. 보조 또는 융자 갑니다. 2번.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거기 전부 또는 일부에다 줄그시고. 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얼마는 일부.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비용의 얼마만 일부만 국가지자체가 보조 융자해 줄 수 있다. 이해하셨냐고? 이해하셨어? 네, 그래, 정리해드려. 자, 여기 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 누가 부담하래요?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 끝이죠? 이거예요. 시행자 부담이 원칙. 더치페이 무조건 되고 하나 알면 돼. 자, 근데 행정청인자가 있고 비행정청인자가 있더라. 됐어요? 어쨌든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은 자가 있다면 이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익을 받은 자가 있더라도 그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이자만. 근데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행정 주체면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이익을 받은 자가 공공시설 관리자라면 얼마 범위 안에서? 3분의 1 범위 안에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자,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정청인자라면 국가가. 맞아요?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행정청이니까 일부라면 얼마겠어요? 2분의 1.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맞아요? 비용의 얼마만 일부만 보조융자 해줄 수 있죠? 그럼 얘는 행정청 아니니까 일부 그러면 얼마예요? 3분의 1. 어디나 다 똑같다 이거. 어디나 다 똑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됐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안 해준다고 해주는 거 또 해주는 거야. 예쁜 사람이 있었어.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자, 꼭 알아두셔. 이거 모르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 이해하셨냐고요? 됐어요? 좋아요. 근데 여기 봐. 배운 것 중에서 특이한 거 얘기해 줄게. 도시공계획설 사업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할 때 들어가는 돈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시행자. 근데 공동구는 공동구의 설치 비용, 공동구의 설치 비용 아까 배웠죠? 누가 내라고요? 당연히 원래는 시행자가 내야죠. 근데 시행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게 특례라고. 됐어요? 자, 공동구 관리 비용 누가 내라고요? 관리자. 또 뭐 시행자야 또 아무 때나 또 시행자야. 관리 비용이니까 누구예요? 관리자. 관리는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관리자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근데 얘는 점용하는 자와 함께 부담한다고. 그래서 공동구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사탕내가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있다고. 작년에는 요거 연관돼서 문제 나왔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쭉 넘겨서 아까 안 한 거 갈 거예요. 자, 페이지 164페이지 밑에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 나오죠? 요거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